안녕하세요. 코드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국토 정주 등 자전거 여행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전거 행복 나눔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회원 가입은 지난 시간에 설치한 자전거 행복 나눔 모바일 앱에서도 가능하지만 편하게 PC에서 가입하겠습니다. 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행복 나눔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페이지 URL은 영상 설명란에 적어두었습니다. 회원 가입을 위해 우측 상단에 회원 가입 메뉴 클릭합니다. 첫 번째로 약관 동의 단계 나옵니다. 페이지 내려주겠습니다. 모두 필수 항목이라서 전체 필수 약관 및 이용 제공에 동의합니다. 체크합니다. 14세 이상 회원 가입 클릭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휴대폰을 통한 본인 인증 진행하겠습니다. 페이지 아래로 내리겠습니다. SMS 인증 받기 클릭합니다. 새롭게 작은 창이 오픈이 되면 여기에 나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먼저 상단에 있는 모든 항목 체크해 주겠습니다. 본인의 이름 입력합니다. 외국인 하면 외국인 항목으로 체크해 줍니다. 생년월일 입력합니다. 성별 체크합니다. 휴대폰 번호 입력하겠습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통신사 선택합니다. 왼쪽 이미지에 보이는 숫자를 오른쪽 칸에 입력합니다. 확인 클릭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인증 문자 확인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에서 인증번호 6자리 확인합니다. 확인한 인증번호 입력하겠습니다. 확인 클릭합니다. 확인 클릭합니다. 인증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클릭해서 팝업 창 닫아주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 회원 정보 입력하는 단계 진행됩니다. 입력 항목까지 페이지를 내려주겠습니다. 별 표기가 있는 항목은 필수 항목이므로 반드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은 본인 인증한 이름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용할 아이디 입력합니다. 입력했으면 오른쪽에 중복 확인 클릭합니다.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아이디가 아니라서 사용 가능합니다. 비밀번호 조합 규칙에 맞춰 동일하게 두번 입력해 주겠습니다. 국토정주 인증수첩번호는 구매한 후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아래로 끝까지 내리겠습니다. 위에 보이는 이미지의 숫자를 그대로 입력하겠습니다. 확인 클릭합니다. 인증 완료되었다고 뜹니다. 마지막으로 회원 가입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확인 클릭합니다. 페이지 아래로 내리겠습니다. 자전거 행복 나눔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완료했습니다. 가입한 계정으로 로그인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 클릭합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하겠습니다. 로그인 클릭합니다. 정상적으로 로그인 완료되었습니다. 마이 페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마이 페이지 메뉴 클릭합니다. 마이 페이지에서는 등록한 개인 정보를 수정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인증 수첩 등록과 국토정주 인증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전거 행복 나눔 사이트에 회원 가입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